아하하, 네, 병을 왜 만드느냐, 왜 존재하느냐. 그것은 환자가 있고, 그 환자의 고민을 마음속으로 공감하면서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해결했고, 나의 전공이 대장항문도 소화기 질환이다 보니까, 대장항문 쪽 양성 질환에 대해서 둘이 파고들게 되고, 수술을 아무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,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 되겠다 생각해서 좀 무리해서 병원을 짓게 됐죠. 그리고 그동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의 협조, 협력으로 지금 19년 동안 우리 병원이 성장해 왔다 생각하고 앞으로 또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. 제가 생각할 때 경영자는 일단 개인을 고용하잖아요. 그들을 개발시키고, 그리고 노동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잘 해줘야 되고, 그를 통해서 가치를 만드는 거죠.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죠. CT라, MRI다, 뭐 초음파다, 뭐 기계가 있지만, 물적 자원은 절대 1 1은 3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나, 우리 인적 자원은 1 1은 3이 될수 있는 거죠. 그래서, 어떻게 하면 물적 자원은 잘 유지하되, 인적 자원을 고용해서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면서 이 조직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? 나는 소모품인가? 이 생각이 들지 않고 나는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가? 행복한가?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면에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. 잔소리 자꾸 하는 것보다는 공연 같은 게 있으면 가잖아요? 좋은 음식 먹으러 네. 가잖아요?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. 내가 저 나이 때 이런 걸 내가 지금 느꼈다 그러면 나도 더 성장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지분들에게도 젊은 나이에 진짜 느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면 자연적으로 피부 속으로 스며들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되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싶은 것이죠. 잔소리.